물을 좀 많이 묻혀왔어요, 물을. 이 얼룩이 안 닦여. 갈 길은 바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4일. 지금 시계는 9시 1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암증상에 의해서 수색 물류 창고 어젯밤에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지금 10시 작업분으로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지금 들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오늘 이거는 당일 성적이 돼가지고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정해줬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쉽고 부지런히 내려가야 됩니다. 영상을 몇 번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그래도 또 새롭게 또 하는 영상이니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실어주면 부산 사부도 국제여객터미널 야직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거의 12시 거의 다 돼가 와가지고 도착해 가지고 복덩이 한번 싹 닦았습니다. 깨끗하죠? 힐도 복덩이 깨끗이 한번 닦고 그랬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한 며칠 좋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한 며칠 운행을 하겠죠. 도구가 양쪽으로 두 개 되어 있는데 지금 만 저 우측에 만은 지금 빈 팔레트 싣고 와 가지고 빈 팔레트 하차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빈 팔레트, 아, 인천 차구나. 빈 팔레트 하차하고 바로 나가겠네. 야, 이거 빈 팔레트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담아가면은 참 멋진 짐인데, 그죠? 여기 인천 남바인가 보니까 팔레트 내리고 바로 나갈 것 같아. 저 뒤에 8톤 카고 트럭 20피터. 저거는 내 뒤에 순번. 어저께 배차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뒤에 순번이라고. 아, 이게 팔레트 내리고 물건이 아직 생산이 좀 덜 됐다 하더라고요. 지게차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앞전에도 영상 여기 온 거 담았는데 앞전에도 11시 10분인가 출발했거든요. 11시 10분인가 출발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사부도 도착해가 하차하니까 한 7시 조금 안 됐던가 그렇더라고요. 아, 오늘도 늦어도 앞전에처럼 11시 언저리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아,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뭐 아까 보니까 뭐 영상 0도 막 이래 찍히던데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9시 30분인데요 지금 실른다고 앞에 헤드 축을 좀 낮춰달라네요. 그 핸드 카 가지고 밀어야 하니까 좀 앞이 수그러져야 밀어 이렇게 좋다고.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근데 실으면서 이제 만들면서 일하는가 봐요. 앞전에부터 좀 빨리 출발되겠는데. 빈 팔레트 내리고 나가네. 저 차는 하차 빨라서 좋네. 지금 가겠고 빈 팔레트. 8톤 트럭도 덮고 대놨네. 지금 9시 57분인데 다 실었어요. 지금 줄 라이싱 하고 있어요. 줄만 메고 문 닫고 출발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출발. 자, 운전하겠습니다. 예. 팔통 트럭 찾으면 아침을 컵라면 먹는데 같이 식사하시냐고 또 인사를 하네요. 자, 도착지까지 409km, 3시 29분 도착 예정. 지금 시계는 딱 10시 2분이네요 자, 출발합시다. 지금 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아, 이거 엔진 오일팬 깔고부터는 자, 엔진을 워밍업을 좀 시키 가지고 출발하려고요. 아, 이게 오일팬이 플라스틱이라 열을 받았다가 또 너무 식으면은 이렇게 이 수축을 한대요. 물론 철도 그렇지만 플라스틱이라 더 그게 변동이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열을 너무 과격하게 받았을 때 시동을 바로 끄는 것과 또 열을 조금 스로를 조금 걸어놓고 열을 약간씩 식혀가지고 시동을 끄는 거하고 다르고 시동 켤 때도 가겠나? 백미러 안 걸리겠나 이거. 백미러 걸리겠지. 아, 위에 윙. 위행은 아닌데 이거 백미나 걸릴까봐. 위행은 안 걸리지? 예, 사장님. 예. 안 걸리니까요. 예. 핸들 걸려요. 예. 이거 치워달라고 얘기할게요. 아, 얘기했는데 안 치워. 됐어요. 갈 수 있겠어요. 위행만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려요, 사장님. 예. 아, 백미러 저 걸릴까봐. 윙을 들어놔갖고, 윙이 걸리가 쳐빼면 골 때리거든요. 아, 빠져나갔네. 아침 이른 시간이라, 아이고, 복잡하네. 작은 차들이요. 막 나가는 차들도 있고. 뭔 말하다 말하노. 아, 그 오일팬.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올해 시동을 끊었다가 겨울에 춥을 때 바로 시동 걸고 가는 것도 지금 열이 바짝 식어 있는데 바로 갑자기 열이 또 올라가면은 오일팬에 또 그게 문제가 될까봐 이제는 조금 워밍업을 시켜가지고 운행을 하려 합니다. 이게 왜 그러나 하면은 내가 처음에 차 출고하러 갔을 때 벤처 출고센터 그 교육 하거든요. 그 교육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차는 저 엔진이 새로 개발돼 가지고 바로 시동 걸고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바로 시동 걸고 출발해도 아무 이상 없고 또 운행하다가 열이 바짝 받았을 때 휴게소 들어가서 바로 시동 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운행 그 만들어놓은 차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행했답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만 믿고 솔직히 뭐 옛날 차 엔진처럼 그냥 워밍업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신경을 별로 안 썼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올팬 딱 나가고 나서
경험을 딱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 우회전 신호 있을 때 가야 됩니다. 이 우회전 즉신호 때 가면 안 됩니다. 신호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차처럼 워밍업도 좀 해주고 휴게소 들어가서도 바로 시동 안 끄고 조금 걸어놨다 끄고 좀 그렇게 보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 진짜 오일팬 나가고 나니까 이건 뭐 아유 진짜 플라스틱을 해놔가지고 자 강변북로로 해가지고 동서울 요금소로 가겠습니다. 내비는 일산으로 해가지고 저 의정부로 해가 돌아가라는데 그래가도 시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좀 차는 강변북로로 가면은 차는 좀 밀리긴 밀리는데 그래도 쫄쫄쫄 따라가니까 한 동서울 요금소까지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그 사이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강변북로 IC 앞입니다. 강변북로는 예전이 차가 많이 밀리겠죠. 쫄쫄쫄 많이 밀리갖고 쫄쫄쫄 따라가고 있네요. 저 내비는 내비도 강변북로로 가리키네요. 이제 내비도 강변북로로 돌아가라네. 저 일산 쪽도 많이 밀리는 모양이구나. 밀리가 내려가죠. 이건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여기 봐보세요. 차 자 밀리는 구간 뚫고 가겠습니다. 강변북로 본선 진입했습니다. 네, 밀리는 구간 뚫고 동서울 요금소 앞에 왔습니다. 지금 시계는 11시 13분이네요. 정확하게. 와, 빨리 왔네요. 10시 2분에 출발해 가지고 지금 11시 13분이니까 와 1시간 15분 1시간 15분 만에 왔네요. 아 빨리 왔습니다. 자 동서울 톨게이트 진입. 자 쭉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367km 3시 25분 도착 예정. 자 내려가다가 문경 휴게소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쭉쭉쭉 달려서 호법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영동 고속도로 갈아타고 여주 분기점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갈아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요 길은 지금 차 다이아 자국은 말랐는데 이게 이제 눈이 조금 쌓인다가 녹으면서 물이 찍찍 내려오는데 아하 이 복덩이 신발 깨끗이 닦아놨는데 지금 시기수가 내려갑니다. 중구 내륙 고속도로 가면 조금 나아질란가. 여중구는 눈이 조금 와가지고 눈이 이제 막 햇빛이 나니까 녹으면서 물이 찍찍찍 내려오네요. 자 이제 문경 후계선까지 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호법 분기점입니다. 충주 방향으로 중구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갈아타겠습니다. 네, 중부 내륙 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자, 이제 쭉 내려와서 문경 휴게소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햇빛이 완전히 쨍쨍 났네요. 지금 시계는 오후 1시 10분 돼갑니다. 자, 여기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유리도 좀 닦고 그래 가겠습니다. 유리가 아이고 염막할수록 거기에 막 전박이가 쭉쭉쭉쭉 묻어가지고
들어가기 쉬운 데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대볼까? 네, 이제 되겠습니다. 자, 문경 기사식당 밥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나오겠습니다. 어이, 복동아, 밥 한 그릇 먹고 왔다. 아, 근데 유리를, 이 햇빛이 바로 딱 보이는 앞에 돼갖고, 씨. 유리를 닦았는데, 얼룩이 앉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닦아야 되는데. 아, 진짜. 물을 좀 많이 묻혀왔어요, 물을. 이 얼룩이 안 닦여. 갈 길은 바쁜데, 에이. 출발합시다. 이거 차를 내가 잘못했어. 에이씨. 햇빛 바로 보이는 데야 돼가지고. 완전 조지스. 유리, 얼룩이 져가지고, 엉망이.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어. 갈 길이 바빠갖고. 차를 저 반대쪽에 저쪽으로 딱 보고 돼야 되는데. 완전히 판단 미세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얼룩이 좀 나오겠죠, 보이게. 자, 문경흑에서 점심 맛있게 한 그릇 먹고 나갑니다. 쭉 달려서 낙동 분기점에서 상주 영천 타고 영천 분기점에서 경부고속 도로 타고 부산 돌게이트로 나가서 도시 고속도로 타고 사부대로 나갈 겁니다. 자, 중부 내륙 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이럴 때 유리 세정제가 필요한데, 이럴 때 유리 세정제 왁스가 딱 뿌려가지고 닦으면 얼룩 안 지고 딱 되는데, 유리 세정제가 조금 남긴 남았는데, 아, 시간이 많으면 유리 세정제가 닦았으면, 시간이 바빠서 안 되겠어요. 지금 시계는 1시 56분이네요 그래도 많이 지체했다. 낙동 분기점 상주 영천 고속도로로 갈아탑니다. 영천 방향입니다. 영천 방향. 188km 4시 40분 도착. 아, 이게 저쪽으로 갔을 때 그렇구나. 196km 4시 46분 도착. 시간 차이 얼마 안 나죠? 키로수는 한 8km 차이 나고. 저 신대구 부산을 해가지고 백양으로 가는 거 하고. 네, 쭉쭉쭉 달려서 구서 IC 앞입니다. 부산 톨게이트 조금 전에 지나왔고요. 지금 시계는 오후 4시 35분이네요. 18km 남았고 5시 6분 도착 예정입니다. 오늘 좀 더 빨리 이렇게 내려온 이유도, 지금 올라가는 오다가 나왔는데 그 사부도 야직장 여기서 내리고 또 사부도 야직장에서 싣고 저 기흥물 아침 7시 차기라 그래도 빨리 싣고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상차는 너무 늦게 가면은 또 상차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신경 써가지고 달려갑니다. 지금 아까 문경흑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논스톱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 터널 빠져나가가지고 여기만 차 밀리면은 크게 이제 이변 없이 도착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여기는 안 밀립니다. 저번에 저 이 앞에 내려올 때는 여기 꽉 쩔어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때는 금요일이고 오늘은 목요일이라 그런지 조금 시간 타이밍상 조금 덜 밀립니다. 조금 빠르긴 빨라요. 지금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있으면은 꽉 밀려버릴 거예요, 아마. 지금 시기가 4시 39분
4시 39분이거든요. 5시쯤 되면은 꽉 쩔어버려요, 이게. 네, 문현동 입성했습니다. 아유, 태양이 바로 정면에 비춰가지고 카메라 화질이. 네, 문현동 입성. 네, 게이트 앞에 왔습니다. 지금 시계는 5시 딱 3분이네요. 와, 정확하네, 내비. 자, 상하차하고 오겠습니다. 카드 뽑고 지금 장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장비가 움직이질 않네. 네, 앞에 차도 두 대 있고. 하차하고 상차해가지고 지금 막 이제 나왔습니다. 콜 잠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5시 22분이고요. 자, 콘 잠그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하차하고 상차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아까는 파란 거고, 이제는 초록색. 실 제대로 있고요. 이거는 사진을 안 찍어줘도 됩니다. 네. 자, 컨테이너 괜찮고요. 항상 싣고 나서 컨테이너 마이 데미지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푹 찌그러진 데가 있다든지 컨테이너가 빵꾸 난 데 있으면은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래 가야 돼요. 자, 목동아 내려온다고 고생했고 또 아침 7시 착이라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니까 또 올라가서 저 올라가다 은양구에서 가서 저녁 먹고 요소수 엮고 그래 또 슬슬 올라가자. 내려온다 고생했다. 네, 사보도 게이트 나왔습니다. 아, 이제 저 한쪽에 어디 될 때 있으면 되고 유리를 좀 다시 닦고 가야 돼서 이제 어디 그늘졌으니까 좀 깨끗이 닦이겠죠. 아, 자. 카메라 영상이 안 좋으니까. 아, 여기도. 저 앞에 저 대면 되겠네. 이 출혈 앞에 저 잠깐 대면 되겠네. 이제부터는 또 4시간이니까 내일 아침 7시까지만 기흥 도착하면 되니까요. 근데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날도 어지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차 이래 대고 이제 좀 쉬고 유리 좀 닦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힘없이 온다고 좀 피곤도 하고요. 자, 이번 영상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수색 물류 창고에서 힘없이 달려서 사부도 국제여객터미널 야직장까지 오면서 생산을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